저글링을 때려주면서 공격적인 피칭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빈집을 노리면서 야 상당했습니다. 일단 갑니다. 일단 갑니다. 어 그래 농민 반갑다잉. 이러면서 1시 쪽에 지금 한글의 선수고요. 그리고 7시 쪽 보라색깔. 야 일단 현재 1시 쪽에는 위코 마이 아이디 쓰고 있는 한글의 프로토스가 주황색깔 1시 쪽이 위치되어 있고 7시 쪽에는 보라색깔 그렇죠 위코 조폭 아이디 쓰고 있습니다. 야 지금 윤기현 선수가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기현 선수가 빌드의 짜임새가 야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윤기현 선수가 아 윤기현 선수가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아이고 회선님 반갑습니다 어 회선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이제 지어줍니다 어 반갑습니다 일단 또다시 구발업 야 윤기현 선수가 또다시 구발업이고 한그루 선수는 선게이트입니다 한그루 선수는 선게이트입니다 또다시 한그루 선수가 선게이트고요 야 일단은 지금 또다시 구발업 대 선게이트 아까 경기랑 완전 똑같아요 아까 경기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야 기대되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아까랑 똑같이 되면은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까랑 똑같이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따 봤어요 지금 한그루 선수가 구발업인 거를 확인 했습니다 지금 확인했어요 지금 이러면서 한그루 선수가 또다시 마당에다가 포지 지어줍니다 그렇죠 포지 지어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도르간다 포지 지어주고 있고 저글링으로 지금 저글링 때려줍니다 아 저글링으로 프로브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프로브 계속해서 때려줍니다 어어 잡혔죠 잡혔어요 잡혔고 일단 또다시 바로 빠르게 찍어줬고 지금 이제 바로 포토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포토 지어줍니다 지금 한그루 선수가 포토 지어주고 있고 이번에는 근데 프로브가 안 나와요 지금 야 일단 프로브가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지금 윤기현 선수는 그렇죠 윤기현 선수는 지금 저글링을 풀면서 그렇죠 날리고 있어요 지금 날리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브를 돌렸나 안 돌렸나 확인했고 그렇죠 프로브가 돌린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 번째 처리 지어줍니다 한그루 선수는 지금 마당에다가 넥서스 펴줍니다 야 일단은 어제 그렇죠 차준호 선수가 어제 이 경기에서 파일런을 여기다 지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다 지어주면서 한그루 선수가 야 심시티는 어제 경기 그렇죠 차준호 선수보다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원질러스 빼놨어요 일부러 야 이거 좋아요 이거 센스 있는 거 플레이 좋아요 지금 센스 있는 한그루 선수의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윤기현 선수가 저글링을 계속해서 돌려줍니다 지금 저글링을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어요 아 어디있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돌려줍니다 지금 야 일단 원질럿 원질럿입니다 원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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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질럿 봤어 얘 지금 질럿 봤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이 그렇죠 언덕에 못가게 해주면서 야 일단 구석탱이를 잘 갔긴 한데 일단 원질럿은 죽었지만 그렇죠 원질럿은 죽었는데 이 프로브가 그래도 이 프로브가 그래도 이 프로브가 돌아가서 만약에 다 본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만 본다면은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야, 근데 윤기현 선수가 또 수비 잘 해놨어요, 지금. 그래도, 들어가요! 야, 들어갑니다. 야, 그래도 이거 잘 들어갔어요, 메시 마냥. 야, 이거 메시 마냥 잘 들어갔는데요? 야, 이거 메시 마냥 잘 들어가서 일단 레어 간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좀더 편안하죠. 왜냐면은, 히드라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히드라면은 내가 어떻게 하자면서 포털을 어쩔 수 없이 좀더 찍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포털을 지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그렇죠. 본진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포털을 안 짓고 그냥 태클을 천천히 타주면 됩니다. 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 이렇게 되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야, 프로토스도 이렇게 되면 나쁘지가 않고, 저그는 지금 스파이어 올라갔습니다. 스파이어 올라갔고, 스타게이트가 이제 완성이 된 모습이고, 저그도 지금 드론을 쫙쫙쫙쫙 쬐주고 있습니다. 저그 드론 쫙쫙 쬐주면서, 이제 네 번째 처리와 다섯 번째 처리가 이제 동시에, 와이 올라가겠죠. 네, 윤기현 선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한구르 선수는 지금 포지에서 공업이 안 돌아가면서 로버틱스 가줍니다. 야, 이거 로버틱스 가주면서 지금, 그렇죠. 지금 커세어 로버, 커로버, 그렇죠. 커로버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 이 커세어 로버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 보겠습니다. 야, 이 커세어 로버가 진짜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거를 해낼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커세어 한기가 오버로드 한기 잘 잡아줬고, 이게 또 원래라면은 이게 바로, 그렇죠, 해처리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본진을. 하지만 왜안 가느냐, 아까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프로브로. 그렇죠, 프로브로 아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야,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러면서 스파이어가 이제 완성은 됐는데, 이거 커세어 그래도 살려야 돼요. 근데 커세어는 살려야 돼요. 커세어도 살려야 되고, 이거 스컬지로는 커세어를 잡아줘야 됩니다. 양 선수 갑니다. 이거 일단 스컬지 가는데요. 가죠. 야, 근데 잘 뺐어요. 아, 이거 유성님 반갑습니다. 야, 일단은 지금 커세어 스컬지가 한 기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아이고, 유성님 반갑습니다. 오늘 알바 안 하시네요. 오늘 알바 안 하네요. 일단은 지금 스컬지란다. 커세어를 지금 4마리.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면서 봤죠? 지금 빌드를 다 확인했어요, 지금. 윤기현 선수가 또다시, 야, 빌드 확인 좋고요, 지금. 야, 2킬. 2킬 해줬고, 이러면서 지금 빌드를 다 확인했거든요, 지금. 야, 깁이에요, 깁스. 피3. 야,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는 4기인데, 지금 빌드가 들킨 게 큽니다, 지금. 야, 빌드 들킨 게 크고, 이러면서 아둔까지 지어주면서. 야, 이러면서 커세어는 현재 5기인데, 공일업이 이제 돼 있거든요. 커세어가 공일업이 돼 있고, 빨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드론은 잘 째주고 있고, 지금 그렇죠. 빨리 방일업도 눌러대고, 커세어 리버입니다, 이거. 커세어 리버인데, 이 커세어 리버가 상당히, 근데 뮤탈. 야, 근데 뮤탈이에요, 뮤탈. 근데 이거 공일업이 돼 있어가지고, 스컬지, 이거 스컬지 너무 많이 털렸는데요, 지금? 커세어 리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스컬지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거 한그루 선수가 잘못했는데요,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포토캐논이 하나인데, 개피, 와, 이게 한 번에 여기서 싸움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지지 나오면서, 야,